마른 풀을 정성스레 다듬고 엮어 결고운 함 하나를 탄생시킨다. 촘촘한 짜임에 빠져들어 생각도 시간도 잊어버린다. 완초장 이상재의 선색. 새것이 좋다며 밀쳐두었던 우리의 멋을 한결같이 지켜오고 있다. 옛사람들의 살림에는 자연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 재봉을 얹은 볏집은 마를 나이가 없고 산과 들 어디나 자라는 풀로 요긴한 생활도구를 만들어 썼다. 멋을 담아두거나 옮기는 물건을 만드는 데는 구하기 쉬운 풀이 훌륭한 서재였다. 소박하게 발전한 한국의 풀문화 가운데 돋보이는 것이 완초다. 완초는 깔 것으로 상품이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쓰임새로 활용됐다. 주로 숙련된 장인의 손에 의해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상류층의 애호물이 됐는데 국가의 공물이나 가정에서 제사에 쓰는 귀한 물건이었다. 이런 완초가 쓰여지기 시작한 시기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 직관조에 보면은 그 석전이라는 그런 이제 기관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왕실에서 필요한 자리나 또는 왕궐로 필요한 여러 가지 공예품들을 제작해서 이제 왕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납품하는 그런 전담 기구였죠. 그 외에도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왔던 그 사신들이 우리나라의 자리의 어떤 그 우월성을 인정해서 다른 것들보다도 그 특히 그 완초 공예품들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완초를 제작했던 그 당시 장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수요를 미처 감당하지 못해서 아주 불편을 겪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 보면은 당시 우리 완초공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는 사실을 짐작해 하죠. 용수초, 현환. 완초는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흔히 왕골로도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공예작물인 완초는 논에 심어 기른 다음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데 완초 농사는 벼농사와 다를 바 없다. 파종 시기는 4, 5월. 씨를 뿌려 발화시킨 뒤 논에 옮겨 심는다. 물대기와 김매기를 해지고 8, 9월이면 수확한다. 수확한 완초는 그 자리에서 이삭과 잎을 제거하고 밑부분을 세 갈래로 찐다. 이것을 코자르기라고 한다. 그리고 들판에 펼쳐 말리면 이슬과 햇빛을 받아 하얗게 변한다. 완초 재배와 공예로 유명한 곳이 강원도 인근 섬인 교동도 이상재 선생의 고향이다. 교동의 완초 자리는 진상 품목에서 빠지지 않았는데 교동 향토지를 보면 특산물로 완초를 꼽고 있다. 불과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교동 주민들은 집집마다 꽃사막과 화방석을 짰다. 그때 그 교동이라는 데가 아주 식년이 한 3년 들었는데 농사는 하나도 짓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나 배울 당시에 그때가 그랬다고요. 이거 해가지고 생활들을 다 꾸려나갔다고요. 이상재 선생 역시 자연스럽게 어른들 어깨 너머로 기술을 익혔다. 처음에는 이걸 뭣도 모르고 이거만 그냥 내가 허가다 그런 거야. 그냥 어머니 이거 너 저한테도 못한다고 그런 걸 내가 이거 하나만 조금만 시작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해줘서 그걸 했는데 그거 아주 다행히 잘 됐어요. 그게 아주. 상재가 어렸을 적에 그때가 한창 그 완초공예가 제일 번성할 때인데 그때 이 상재 원체 재주가 전 남보다 뚜렷하게 좋아서 어려서부터 이 참 완초공예에 대해서는 아주 전 기능 보유자라고 할 만큼 그래 잘했습니다. 남달리 솜씨가 좋다는 칭찬을 들으며 열 서너 살 적부터 시작해 교동의 왕골 선생으로 자리를 고치며 완초 인생을 살았다. 무슨 작업이냐면은 이제 날을 꼴고 재련데 이게 완골이 굵은 거는 네 쪽으로도 째고 또 조금 가는 건 세 쪽으로 째고 더 가는 거는 두 쪽으로도 째고 이렇게 해서 째서 이건 날 꼴 거예요. 이거
이 첫아지 제일 이거 완초에 이런 거 맨 소품을 맹기려면은 이게 제일 첫 작업이니까. 쪼개는 건 다 쪼개었으니까 이제 이 날 꼬는 작업으로 이제 들어가야죠. 이게 마무리 단계에 이제 날은 다 꽂았으니까 풀리지 말라고 이걸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제 날은 다 꽉 날은 다 된 거죠 이거 이제. 네, 이 묶는 것은 여러 가지를 드릴 거고. 또 이렇게 걸어놓으면 섞일까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묶어서 이제 드리는 거죠. 이 분홍 물감을 먼저 이렇게 하고 넣고 노란 물감을 넣으면은 빨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물감은 이거 암만 오래 드려도 오래 일을 해도 이거 잘 늘 제 색깔을 못 내니까 이 감각에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해도 이 여자들이 바쁠 때 그냥 보지 않고 물 음식을 할 때 간치듯이 물감은 이 왕골에 따라서 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테 끔 나는 그렇게 드렸었어요. 자, 이제 방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딴 거하고 똑같이 언제든지
원형 송지나 방석을 만들 때는 날을 여덟 개 가지고 시작한 거. 여덟. 요 날을 이제 뚫어야 돼요. 이 날이 여덟 날에서 열여섯 날로 늘고 열여섯 날이 또 서른두 날로 늘고 한 번 넣는 대로 다 곱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서른두 날에서 또 한 번 넣으면 예순네 날로 이렇게 곱곱이로. 자, 이제는 무늬를 놓는 거예요. 색깔로다가. 이제 색깔은 다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색깔. 색깔 끝마칩니다. 이게 이제 거죽은 다 끝나고요. 이제 안을 막아야 이제 화방석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것이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끝마무리 하면 돼요. 아, 잘 됐네요. 자, 이제 이거 시작하는 거는 삼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라 날을 여덟 개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그라드니까 오그라드 좁아지니까는 날을 잘라야 된다.
이제 밀어 넣으면은 겹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넣는 거예요. 커지니까 점점. 이제 다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잘라서 넣고, 이제 잡아놓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함 날을 나르는 건데요. 이건 한꺼번에 쫙 날을 날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27, 28 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각은 엮는 거라 균형이 잘 안 잡혀서 이 통에다 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끼는 거예요. 균형이 안 잡혀서. 이 묶는 원인은 이제 판대기하고 이 만들 거하고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잡아 내는 거예요. 엮는 거예요. 빼야 돼요. 빼가지고 속에다 바를 거 바르고 그리고 또 뒤집어가지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뒤집어가지고 이제 바를 거 바르고 이제 요 삼변은 이 합판 요 합판의 합판끼리 이제 새가 뜨니까 고기 이 떨어지지 말라고 이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서로 이음새죠니까. 요거는 이제 함 뚜껑 하려고 날 재는 거예요. 요거. 날을 Thank you.
이 하판은요, 이 우위가 좀 딱딱하라고 아주 함이 돼서 이제 딱딱하라고 이거 하판을 거는 거예요. 마금 처지는 단계예요. 쭉 이제 날은 다 잘라지고 이제 여덟 날 딱 남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처음에 이제 요 여덟 개 가지고 이제 날을 여덟 개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여덟 개 넣고, 그 다음에 16개 넣고. 이제 이게 바닥이 다 됐으니까 꺾어야 돼, 이렇게 위로.
이 날은요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잘라야 되는데 세 개씩 건너 하나 자르는 거예요. 세 날 건너 하나씩 자른다. 그러다 보면 야중에는 이 맨 야중에는 이 날이 다 없어지고 몇 날이 남냐면 여덟 날이 남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그건 이제 그 날만 남는 거죠. 그때 거 좀 자르는 거예요. 이거 말로만 이제 되는 거야. 요 귀에서 왕구를 당겨주면 이렇게 이제 구부러지면서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줘. 그리고 이 음두는 왜 네 가닥을 가지고 하냐면은 이 좀 음두는 힘 있고 좀 두껍고 좀 단단하라고 이제 네 개를 가지고 엮는 거예요.
아주 뚜껑 잘 맞았네요. 뭐 동굶이라든지 또 사막과 같은 전통적인 기능도 있지만 뭐 그 근래 그 오늘날 그 동시대에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자라든지 또는 뭐 쇼핑백, 여러 가지 가방 또는 찻잔과 같은 그런 적응력이 높은 그런 또 그 쓰임새가 대단히 요긴한 그런 공예품들도 아주 그 높은 난이도 높은 그 기술을 개발해가면서 제작해 왔다는 데서 그분의 그 기술을 높이 살만합니다. 이제 하향 돌리는 거야? 가끔 제자들이 찾아오곤 하는데 이들은 솜씨를 내봐도 어딘지 모양새가 다르다. 완천은 눈과 손의 감각, 선생이 제안하고 개발한 동굴이나 사주함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가 아직 없다. 어려운 삶을 함께해 준 고마운 사람, 아내는 40여 년 완초 인생의 동반자였다. 같이 걸어온 길, 이제 선생은 젊은 제자들이 이 길을 이어지길 소망한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왕골 이렇게 풀을 가지고 그 작품을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그릇이 되고 방석이 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아주 그때부터 참 좋아요. 네, 이거 계속 이어나가려면 젊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 아쉽죠. 안 하는. 작품 하나씩을 모아 전시실을 만들었지만 남들에게 보여지려는 건 아니다. 그보다 훗날에 완초를 엮다가 혹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들을 풀어가며 실마리를 찾으라는 생각이다. 시끈과 날끈 속에 엮어온 삶. 선생의 작은 공방에서 완천은 우리의 멋으로 살아 이어지고 있다. 어디 가든지 이렇게 거리에 가다가도 이렇게 왕골을 이렇게 쭉 열어놓은 거 보면 그게 제일 좋고 또 눈에도 왕골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자라는 거 그거 보면 아 올해는 왕골이 잘 될 텐데 맞나 그거 이게 난 벼 잘 되는 것도 이 왕골 잘 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 참 왕골이 잘 됐으면 기분이 좋고 그래.